오늘의 게임은 탈원 매니저 시뮬레이터. 한글 있다 했는데. 새 게임. 오, 드디어 도착했어요. 손설침 문을 열어보세요. 잠겼습니다. 나는 다른 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어디서 봐야 하는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보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익숙한 동네가 나는구만. 좋아요, 안에 있어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정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곳에는 한때 주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오, 훌륭한 전망. 오, 갓겨 냄새난다. 걸레를 꺼내려면 탭을 누르세요. 대걸레. 손실집을 깨끗하게 유치하고 제때 먼지를 정리하십시오. 일부 고객은 불만족스러워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왼클릭하면 작은 잔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얼룩은 걸레로 닦을 수 있습니다. 탭키를 누르고 걸레를 누르세요. 바닥을 청소하려면 왼클릭, 도구를 제거하려면 오른클릭을 누르세요. 이게 아닌가? 지금 흙부터 치워야 되나 본데? 청소. 오, 어디서 익숙한. 일단 쓰레기를 먼저 다 치우고. 깨끗한 물도 없다.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걸레. 오, 대걸레 성능 좋아요. 이런 것도 닦아주나? 하지만 이 큰 오래된 쓰레기 더미는 옮길 수 없습니다. 성술집에 그들을 덮을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 덮어버려 그냥! 아, 덮는 거야? 아니, 치우지 않아? 아니, 치워야 하지 않을까? 아니,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데? 다 먹었다. 쓰레기 더미 숨기기. 응? 응? 아니. 이제 여기는 그다지 더럽지 않습니다. 이제 서류 작업을 해봐야 합니다. 사무실을 들여다보세요. 이곳이 옛 주인이 장사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에일을 좀 주문해야겠어요. 자원구매. 이곳은 선술집 관리 데스크입니다. 선술집을 관리하려면 필요합니다. 자원을 보충하고 가구와 장식을 구입하세요. 리소스 섹션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주문하세요. 장바구니 추가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배달을 누르세요. 어, 개선. 쓰레기통. 저 일단 에일 사라고 했으니까 에일을 좀 사보죠. 두 개. 상품이 오고 있는 그걸 기다려야 합니다. 어, 카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왼클릭을 해서 리소스를 받으세요. 모든 자원은 자동으로 자로에 들어갑니다. 자원 가방을 창고로 가져가세요. 필요한 작업장에 리소스를 자동으로 나타냅니다. 자원을 주시하고 제때 보급품을 보충하세요.
자러 가세요. 야, 그래도 지내는 곳은 깨끗했네. 언제 오죠? 어, 뭐야? 오, 아저씨! 잡아. 올바른 장소에 놓. 얘 갑자기 나한테 반말하는데? 아저씨, 저 에일 두 개 시켰는데요,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저 에일 두 개, 잠깐만. 내가 에일 두 개 시키지 않았어? 이게 두 개분이야? 아니, 나. 그럼 아저씨 띵 까먹었는데요? 표지판을 고치세요. 하얀색 꼬마 요정.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찹찹이의. 아니지. 찹찹이. 안 피웠어요. 아! 차비랑 술이랑 좋았다.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아름다움! 아, 좋아요. 고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술집을 엽니다. 이렇게 하려는 기호가 있는 기둥을 돌리세요. 기둥에 접근하고 왼쪽 버튼을 누르세요. 원할 때 기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조금 있다가 열자. 사용 방법. 떠나려면. 저 두 개면 돼? 더 안 사도 돼? 열어라. 엄청난! 이제 내 선술집이 문을 열었고 곧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따로 돌아가기. 한 잔 따라놔. 오차! 주문 생성을 시작하려면 왼쪽 버튼으로 작업등을 클릭하세요. 머그잔을 따르려면 왼쪽 버튼을 누르세요. 화살표가 노란색이나 녹색 영역에 있을 때 왼쪽 버튼을 눕습니다. 흘렸을 경우 직접 치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속 넣고 있는 거 아니야? 왼쪽 버튼으로 주문을 클릭하여 스탠드에서 주문을 검색하세요. 고객의 테이블을 왼클릭으로 클릭해서 주문을 서빙하세요. 팁을 받으려면 고품질의 주문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퍼펙트. 언제 오시지? 고객님! 아, 또 시식 돌아야 돼, 이거? 아, 닭다리 하나씩 돌려야 되나, 이거? 고객님들! 아, 여기 맛있어 보이는 맥주 냄새 좀 맡아보세요.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어, 이쪽으로 쭉 오시면 됩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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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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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고객님, 발자국이 굉장히 지저분하세요. 먼저 트레이를 내려놓으십시오. 네, 선술집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곧 왕국 전체에서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오, 됐다. 굿.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 여기요? 어떻게 들이지? 여기요? 오! 오, 고객님 또 오신다, 또 오신다. 잠깐만, 쳐봐. 요땜. 문 닫어.
3. 고인님 잠시만요. 돈을 벌려면 손님을 접대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필요한 준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치우는 걸 잊지 마세요. 오, 잠깐만, 나 설거지도 해야 돼요? 어,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하지? 뭐. 어, 감사합니다.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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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문 열어! 빨리빨리 빼! 갈쇼! 이렇게 놓고. 핫! 아, 까비. 이펙트. 그만 둬. 자, 고객님. 자, 여기. 좋습니다. 그, 랜덤이었어요. 그 다음에 맥주 따랐으니까 다시 문을 아니 고객님 어디 갔다 오신 거야? 어 고객님 코로나시면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닦지? 이건가? 우물을 고쳐야 되나 본데요? 아니, 물로 닦을 데가 없는데? 테이블 위에 먼지. 테이블에 클릭하고 왼클릭을 해서 먼지를 제거하세요.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 천식이신가? 아니, 뭔가. 기침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뭐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정중한 호스트. 찻! 오케이. 오신다. 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물을 사야 되나? 어 조심히 가세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더러운 접시를 씻고 요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우물? 와, 일단 문 닫어. 잠시만요, 고객님. 자, 저희 술집 6시 마감입니다. 아, 굿. 맛있게 드세요. 자, 저 물 길어 올게요. 어이구. 자. 좋아요.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 건가? 자, 더러운 접시를 왼클릭을 해서 물에 넣고 마우스로 움직여서 먼지를 씻어내세요. 오, 고객님 다 드셨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씻을까? 감사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야, 비생석인데? 파내세요. 무슨 말일까요? 평판을 늘리세요. 뭐야, 저희 상태창 고장났는데요? 주문의 품질은, 뭐야,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나? 뭐, 뭐뭐하게 주문하면 팁도 받지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평판을 잃습니다. 어, 이러면 여기로 가나? 오, 자동으로 채워주네? 좋아, 8시? 밤 8시? 술 마시기 아주 좋은 시간. 잠깐만, 저 그림 바꾸고 싶은데? 잘 먹은 거 보니 지방이 많은 데실까? 차비랑 아니 차비랑 술이랑 아니 이거 최선이에요? 아니 이거 그림 최선이에요? 나 원래 예로부터 좀 이런 판타지면 용 같은 거 그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나 사실 이런 거 잘 안 봐갖고 모르겠어. 주로 어떤 게 좀 클리셰예요? 좀 어떤 게 좀 많이들 해요? 물고기가 나은가? 용? 술잔이 없어. 이름이랑 엮는다고? 어, 해와달려관. 뭔가 있어 보인다. 좋아, 해와달려간다. 좋아, 좋아. 해와달려간다. 좋아, 좋아. 아, 오픈을 안 했어. 저희는 이제부터 해와달 선술집입니다. 멋있구만. 아, 밤 9시 47분? 술 먹기 아주 좋은 시간. 아, 한 명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만 한 명은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지금 오시면 선착순 한 분 SSS급 에일 대접해드립니다. 선착순 한 분만 SSS급 에일 제공해드립니다. 두 번째 오시면 A급밖에 안 돼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와야 된다니까요. 어, 저 성도 있어요. 성 놀러 가봐도 되나? 우와! 맛있는 에일 있습니다. 에일 드실 분 맞고 있다. 에일 드실래요? 맛있니? 감사합니다. F급이던 내가 찹찹이 주는 SSS급 A를 먹고 레벨업? 네! 아,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 레벨업 했다. 새로운 선술집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면 새로운 X가 잠금 해제됩니다. 그 쓰레기통 그거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거 개선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 이거 생긴 거 치고 너무 화려하게 막 샤랄라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건가? 이 그 정도인가?
맛있으세요, 고객님. 잠깐만, 침대를 사용하세요. 그 가시래요. 에브님 감사합니다. 어이, 빠이빠이요. 오, 돈 많이 주셨는데? 이거 맥주는 내일 먹고. 됐어. 자, 문 닫고 취침. 아, 밤 12시 반 술이 가장 맛있을 시간인데 이걸 모르시다니. 저런, 안타깝다, 안타까워. 오, 뿌요! 굿모닝! 새로운 선술집 레벨 구매.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 그러네! 창문이 생겼나 본데요? 남은 음식을 위한 테이블, 창고. 아, 이게 없어졌네.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선술집에 가구를 구입해서 배치하세요. 주문한 가구는 카트에 담긴 자원으로 도착합니다. 아, 창고에 가져가면은 해금... 가구를 창고로 가져가면 못봉미에 해와달 가구가 나타납니다. 게스트 그룹. 두 명용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세 명용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새 가구 주문하고 받기. 일단 2인용 테이블만 사도 되겠죠? 가구. 간단한 테이블. 돈이 없는데요. 맥주도 없는데요. 아, 일단 이거라도 시켜가지고 돈을 벌자. 오픈이요! 아침 7시 40분! 술이 가장 맛있을 시간! 오세요, 오세요! 나중에 안주까지 만들려면 진짜 빡세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온다, 손님. 고객님! 얼른 오세요! 아유, 아침에 많이 일어나시느라 힘드셨죠? 아유, 원래 아침부터 탄산 센 거 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뽑아가지고 탄산 좀 빼놨어요. 편하게 물처럼 훌훌 드셔요. 어우, 김 안 빠졌네. 안 빠졌어, 안 빠졌어. 고객님이 증명해주시잖아. 방금 봤죠? 방금 꼭 하셨잖아요. 김 하나도 안 빠졌어. 가구 사고 싶다. 조심히 가세요.
고객님한테 이제 아는 척 한번 해드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단골 잡기 좋거든요. 이 고객님들이 빠테이블에 괜히 앉으신 게 아니거든. 어우, 야, 우리 에일이 맛있긴 한가 봐. 탄산이 쎄! 어, 어제 따라놔도 다들 트름은 그냥 아주. 아, 그럼요, 그럼요. 바로 접대 가능하죠. 제가 반짝반짝한 퍼펙트로다가 준비해드릴게요. 이 아저씨 퍼펙트 에일이니까 돈 많이 주지 않을까? 15원. 맛있게 드세요. 맞아. 빠테이블밖에 없음. 아까 가구가 50원이었지.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이거 무조건 퍼펙트로만 해야 된다. 나이스. 맛있게 드세요. 가시고 한 번 또 온다. 청결도 일단은 괜찮아요. 곡차? 아이,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다 팔면은 가구 살 수 있겠다. 자, 이거 빨리 설거지 해주고요. 더러운 테이블. 가셨네, 코인이. 쏙. 어, 50원 됐잖아? 이러면 바로 주문해버려. 뭐를? 가구를. 에? 가구 35원밖에 안 했네? 그럼 맥주도 시켜. 구인이 잠시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오신다. 저 가구 테이블 놓으면 사람 좀 늘겠지? 지금은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올바른 장소에 넣어. 탭! 목록. 가구, 없다. 우회전. 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장식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두 개 잠시만요. 한 개. 오, 퍼펙트 두 개. 요거랑 말 한 번씩 걸어드리고요. 어, 선술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한 분 또 오시고. 어, 이러면 이제 장사 접어들지도. 지금 빨리 주문해놔. 아직 시간 있잖아? 아, 근데 이거 그 돈이 안 벌리는데요? 그냥 뭔가, 아니, 너무 쿠팡식 운영인데 이거? 돈을 벌어서 돈을 써서 돈이 없는데요? 아, 네,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일단 얼른 설거지부터. 오셨다. 아이, 감사합니다. 두 개요? 네네네, 갑니다. 퍼펙트! 퍼펙트! 오케이. 말씀 좀 걷고. 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치우고. 오, 갑자기 바빠졌어. 갑자기 순식간에 바빠졌어. 저 뭐 와 있는데요? 아, 가구가 없어서. 저희는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지금 받고 싶은데. 아유, 저희가, 아유, 어떻게, 죄송해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돈 받자마자 바로 시킬게요. 저희 쿠팡 하면 오늘아 저녁에 오거든요. 지금 시키면. 2시간 이내 주문 시 오늘 저녁 도착이라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어, 갑자기 이렇게 바빠진다고?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일 금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가구 눌리면 안 되겠는데? 오, 아저씨 온다. 잠깐만. L부터 시켜. 10개 시켜버리고. 네네, 금방 드릴게요. 됐습니다. 아니, 저희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배달도 왔다. 아, 이거 아침부터 장사하면 안 되겠는데? 돈은 잘 벌리긴 하는데. 어, 나 컵이 날려버렸어. 어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배달해주는 아저씨도 슬슬 화나시겠다. 한 번 시켜! 이럴 때. 두개요. 잠시만요. 금방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우, 두 분 형제신가봐요. 닮았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 어디가 안 청결한 거지? 됐지. 오케이. 손님 오셨다. 잠시만요. 어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요리까지 하라고? 이거 돼요? 맛있게 드세요. 아까 보니까 막 고기도 굽던데? 이거 되나? 감사합니다. 우신다, 두 개. 굿? 자,
맥주 시키실 거죠? 저희가 단일 메뉴여가지고 바로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저씨, 저희가 코로나기 코로나시면은 마스크 착용 부탁드려요. 나중에 알바 생길라나? 진짜 맥주 따르는 알바 정도는 생겨도 되지 않을까? 늘 퍼펙트로 따르는 맥주 알바. 저 돈 엄청 많이 모았어요. 가구 하나 사야 되나? 가구랑 L 6개랑 선인장 1개 블랙! 더 많은 요리 카운터에 배치. 주문 저장 테이블. 창고 확장. 바가 날 듯? 주문 저장 테이블도 괜찮지 않을까요? 미리 따라놓는 거야. 주인보다 낫다고? 주인보다 나은 알바 실제로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오! 저기다가 미리 따라놓으면 상하지 않는데. 오. 잠시만요. 문 잠깐만 닫자. 문 잠깐 닫고 술만 얼른 드리고. 됐습니다. 인사는 드리고. 평판 좋아졌어요. 잠깐만. 장소 장식.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야 될 듯? 그리고 선인장 여기다 귀엽게 테이블에 놔야겠지? 오, 그다음에 가진 거 치우고 새로운 선술집 레벨 구매. 아, 새로운 고기, 새로운 가구, 새로운 풍경, 독특한 손님, 확장, 직장, 화장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빠랑 창고 먼저 확장하고. 오케이, 일단 자. 저 레벨 업하면 준비된 거 없는데 너무 사람 몰려와가지고 힘들 것 같아. 오씨, 원래 이렇게 술집이 바빠요? 아니 나 맥주만 따르는데 너무 바쁜데? 아, 그렇구나. 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맥주 빨리 안 준다고 재촉하지 말아야지. 안 돼! 굿이야! 안 돼! 굿이야!
네, 아침이라서 탄산감 좀 적은 걸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돈 다 벌고, 그 다음에 에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하면 되겠다. 맛있으세요. 평판 점점 늘고 있어, 나. 쟁반. 세 개까지 들 수 있다는 건가? 먼지 검색. 엄마보다. 조심히 가세요. 이거 보여드리고. 여기 사람들은 술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아침에 마시는 술이 그렇게 약주인데. 아, 이걸 모르나. 아, 바로 알죠? 이거 들으셨죠? 방금 제 목소리? 전달됐죠? 아, 이거 채팅 옮겨줄게. 어서오세요. 골라골라! 자, 어떤 거 드릴까요? 자, 왼쪽, 오른쪽! 아, 순서대로! 아! 짠넨! 나도 욕하는 줄 알았어. 뭐야? 이러는 줄 알았어. 정중한 호스트. 어, 두 분 같이 오시는 건가? 따로 오시는 건가? 맥주 좀 빼놓을까요? 헉! 넘어갈 뻔했다. 어서오세요! 오! 오! 25원! 좋아, 좋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맥주가 두 개 남았으니까 저기 갖고 있는 것까지 네 개. 그러면 맥주 6개 시키고 가구는 솔드아웃이고 장식물 굳이인 것 같죠? 맥주 정도만 시키자. 어, 잠시만요. 짜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물은 아직 남았고. 말이 너무 많이 달려서. 밑에 말발굽 쪽에 양말 신었는데? 두 개! 아니 다들 이제 테이블에 안 오고, 아니 바에 안 오고 다 테이블로 간다. 왜요? 저랑 얘기하면서 마셔요. 슝슝슝. 뭐야 디지러라. 막 이래버리는데. 옛날 술들은 그렇게 막 그 기술이 좋지 못해가지고 도수가 낮았다고 그러던데. 맛있게 드세요. 중세시대 술들도 다 뭔가 도수가 낮았을라나. 여기도 한국은 일단은 도수가 낮았대요. 양조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걸리 같은 거 막 하는, 막 부어라 마셔라! 아! 부막을 울려라! 이러면서 막 그냥 들이붓던 게 도수가 낮아서 부었던 거래.
맥주 두 개요. 네. 쓰레기통. 나 쓰레기통 어디다 놨지? 여기 있다. 흑흑. 네, 잠시만요. 저기부터 줘. 됐습니다. 나는 서비스 드리고. 맥주 끝났다. 됐습니다. 넘쳐버렸어. 오, 맥주 시켜. 네, 잠시만요. 맥주가 와야 해요. 네네, 금방 갑니다. 안주 아직 해금이 안 됐어요. 저희 집에 가스가 안 들어가지고 아직 불을 못 쓰거든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인내심이 길어. 한 개, 두 개, 그리고 말 걸고, 말 걸고, 말 걸고, 말 걸고, 오케이. 좋았어. 또 두 분 오시는데 벌써 다섯 개 다 해서 하나 더 따르고. 괜찮으시죠?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해금할 수 있겠다, 다음 레벨. 일단 맥주 좀 더 시키고. 그 다음에 선술집 레벨 업. 뭐야 이거? 오잉? 이게 뭐지? 잠시만요. 일단 맥주 먼저 드리고. 너 화장실에 왔냐? 네, 두 개 드릴게요. 말 걸고, 말 걸고. 감사합니다. 맥주 미리 따라놓자. 따라놓자 하자마자 주문받으러 오셨는데요? 잠깐만요. 설거지. 다 썼다.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호가드, 아, 저 호가드니 없어요. 저희 L 생맥밖에 없습니다. 잡는. 검색. 아, 저 캐스트 할 시간 없어요. 알아서 진행 좀 해주세요, 나레이션님. 바빠요. 네, 두 잔이요. 어, 저 막 한 잔 더 빼, 더 따라야 되네? 고구마 등이라뇨?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 인사하고. 좋아요. 어, 누구세요? 가끔 특이한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고? 나 뭐 안 보여. 네. 입구에 거지가 있습니다. 안 가? 정말 일부러 가져가십시오. 아, 그래요. 가세요. 어이, 잠시만요. 여기서 제일 센 거예요. 아, 잠시만요. 와, 개봤다. 잠깐만, 이거 설거지할 사람도 없나? 이거 알바 고용 없어요? 알바 고용? 사람 너무 많은데 퓨? 안 되겠다. 안 합니다. 야, 문 닫어. 자, 청소해주고요. 자, 문 닫았죠? 우와, 잠깐만. 오, 이제 퀘스트 좀 해보자. 모든 것이 이미 깨끗합니다. 이거 뭔데? 아, 화장실. 아, 이거는 해금. 아, 이건 해금하지 말걸. 고객을 위해 소시지 주문. 소시지 5개. 10개 시켜. 맥주도 5개 시켜. 맥주 10개 시켜. 아, 세지 않습니다. 아, 이거 다 물러나 헹궜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다 헹궜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실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문 열고. 아, 맥주 안주로 또 소시지 야무지지. 프라이팬. 딸기 초밥이요? 프라이팬으로 배그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새로운 퀘스트, 소시지를 준비해주세요. 자원을 구입해서 창고를 가져가고, 간식을 배열하려면 왼 클릭을 누르세요. 아. 아이, 손님한테는 세게 안 드립니다. 저희 행복 주스는 안 팔아요. 오, 퍼펙트. 제법 잘 중요 살아야지. 오버. 네. 소시지. 이거 소시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소시지 근데 잘 나와요. 어떠세요? 이거 소시지 근데 겁나 큰데? 실제로도? 저 왜 이렇게 크냐?
아니 소시지 크기 봐요. 왜 이렇게 커요? 즐거우시죠? 저희 맥주가 참 맛있죠? 아우 트름을 그냥 아주 어서오세요. 자리 편하신데 앉아주세요. 정중한 호스트. 오케이. 그래도 닦는 거 없는 건 좀 좋다. 고인들 저희 소시지 신메뉴 나왔는데 소시지 생각 없으세요? 이게 뭐야? 아 소시지를 내가 미리 준비해놔야 돼? 소시지를 내어주세요. A를 서빙하세요. 오. 미리 따라 먹읍시다. 오신다. 자, A 두 개랑 소시 유원. 오케이. 아니 맥주를 한 잔밖에 안 마셔요? 아니 어. 어? 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어? 어, 나 좀 당황스러운데? 어? 아니, 소시지 겁나 큰데? 저 소시지 맞아? 어, 벌써 다 드셨어. 어,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어, 그래도 저희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은 잘 벌리네요. 직장 개선. 그래, 직장 개선합시다. 12시 넘어서 끝났나봐. 이거 상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저만한 소시지? 아, 근데 술 안주로 저만큼 큰 소시지 주면 좀 가성비인 것 같긴 하다. 치친! 뭐야, 나 자러 가세요 눌렀는데? 아, 문을 안 닫아가지고. 손님 계속 오는데요? 병 팔아도 되는 건가? 앉아도 되나, 나? 역시 술은 심야지. 손님 뭘 아시는군요. 오, 네, 술 한 잔.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 아, 오긴 온다. 근데 별로 안 온다. 다음날로 미뤄볼까? 심지어 사람 팔뚝보다 더 큼. 겁나 큼. 살펴가세요. 됐다. 오케이. 된 거 같죠? 취침하러 갑시다.
나 4시간 자고 또이네. 아니 이거 싫어해요. 어? 뒷칸 가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거. 자 다음이요. 근데 진짜 빡세다. 아무도 화장실에 안 갔나 본데요? 물 미리 떠다 놓고 오셨다. 와, 소시지 두 개였네? 네, 금방 갑니다. 오, 뭐니, 소시지. 이야. 너무 소중하게 드시는 거 아니야? 됐다. 휴, 만족. 이러면 훨씬 빠르겠죠? 50원 됐으니까 아직 L도 많고. 그러면 바 개선. 더 많은 요리, 카운터에 배치, 직장 개선. 감사합니다. 어, 이러면은 살 수 있겠다. 아, 못 산다. 5원 부족하다. 어서오세요. 모드실라우. 소시지. 소시지 인기가 많네, 오늘. 소시지가 10원이거든요? 저희가 배달시키면 5원이, 5원인가? 방금? 5원. 손해임. 역시 물을 팔아야 함. 물은 퍼펙트 나오면 15원 주는데. 얘는 아무리 잘해도 5원밖에 안 주니까. 역시 장사는 물장사가 최고죠? 어서오셔요! 모드실라우! 뭔가 소시지 드실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어, 이러면 더 많은 요리 가능? 아까 소시지도 많이 사놔가지고. 그럼. 와, 큰일 났다. 어서오세요. 오, 한 잔 더 드세요? 저 치워드리고 싶은데 치울 수가 없네요. 자리를 잘 비키셔야 되나고. 화장실을 치우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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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너무 극혐인데? 아니, 똥을 뭐 얼마나 싸셨길래 소리가 저래요? 어, 또 드세요? 아, 근데 자리 안 치워드려도 되나, 이거? 와, 아침부터 몇 달 드시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맥주 두 잔이요. 가셔요. 나가.
평판이 확 좋아지긴 하네. 후라이팬 지금 튜토리얼 중이라서 못 쓰나 봐. 맥주 하나, 소시지 하나요. 알겠습니다. 평판 좀 올리고. 아, 너무 순박하게 쳐다보셔. 부담스러운데. 와, 혼자 몇 달을 먹은 거야? 1.5L 드시고 가셨네. 아, 근데 세 잔이면 뭐. 마실만 했다. 500 세 잔이면. 힘든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 감사합니다. AL 좀 있을걸? 오! 요템! 나이스! 나이스 선수! 왜 안 들어오세요? 아, 3명 테이블이요? 잠시만요. 아, 저희가 벌써 3명이 가능했군요. 여기요. 아니, 우리 벌써 3명 테이블 할 수 있나 본데? 아이고, 또 나눠서 갖고 와? 주문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배달에, 네 명을 위한 간단한 테이블. 좋아요. 뭐 드실라우? 소시지? 알겠습니다. 소시지가 근데 은근 국밥인 게 설거지를 안 해도 돼서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소시지 먹는 사람들 눈망울 너무 초롱초롱해서 좀 부담스러워. 아저씨 깔끔하게 사셨구만. 좋아 좋아. 아, 저거 치우는 게 좀 약간 제일 극혐인데. 화장실이. 어서 오세요. 아, 네, 소시지요. 잠시만요. 소시 다 떨어졌다. 뭐야, 버그야? 감사합니다. 잠시만 문을 닫고. 아, 나 가고 싶은 거. 오, 소시지 하나는 팔 수 있어. 잠시만요. 여깄습니다. 아니, 이거 평판을 챙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소시지. 소시지 잠깐만요.
5개. 안 돼? 10개. 맥주도. 맥주 3개. 네네, 잠시만요. 존버 부탁드립니다. 왔다. 아니 이거 뭐야? 오, 딱 꼈다, 꼈다, 꼈다. 어, 금방 드릴게요. 네 개. 너무 소시지 않아? 맥주 하나. 저 맥주 소시 두 개네? 소시지 두 개 맥주 하나요. 와 근데 진짜 그러게요? 진짜 장난 아님. 점점 게임이 아니라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소시지 벌써 다 나갔어. 여기 사람 소시지 엄청 좋아해. 감사합니다. 소시지가 깔끔하긴 하네. 설거지 안 해도 돼서 좋다. 그 세 명 테이블 웨이팅 부탁드립니다. 다 먹었잖아. 진짜로 완전 일이에요. 완전 바빠요. 여기서 요리를 어떻게 더 늘린다는 거지? 네, 맥주 하나요. 네, 소시지 두 개요. 됐습니다. 아직 드셨는데 트름을 그냥. 진짜 시뮬게임 트! 한국인 트! 게임을 하라고 만들어줬더니 일을 함. 아 근데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음료랑 음식 같이 시킨다는 발상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까부터 소시지만 시키든 맥주만 시키든 둘 중 하나임. 안돼, 붓이 나와버렸어. 잠깐만, 이거 선술집 레벨 업하라고 하거든? 250원. 네, 한 잔 드리겠습니다. 소시지 하나, 맥주 하나. 여기요. 소시지 6개, 맥주 5개. 이거 다 팔면 맥주 끝. 아, 그래도 돈이 점점 쌓여나가고 있긴 하구만. 오, 한 잔 더요? 오, 잘 드시네. 자, 맥주. 네. 가신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해볼까요? 그 고기 굽는 것 좀 궁금한데 어떻게 굽는지. 오케이. 땡큐 땡큐요.
귀찮으세요? 아저씨. 내가 잡고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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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요? 저 냅둬. 어머. 아, 맥주 하나 후시시 두 개요? 근데 이게 맞아요? 오씨, 당황스럽네? 손님, 이제 날 시원하니까 일어나서 가시겠지? 찬바람 좀 쐬면 술 깨잖아. 아니, 무슨. 스위니 토드냐고. 어우, 코끼리가 왔다 갔나봐. 어우, 코끼리가 왔다 갔나봐.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또 사라졌어. 또 일어나서 갔어, 또. 조심히 가세요. 어, 200원 모았다. 술 10개, 소시지 7개 여유 있어요? 일단 문 닫아. 문 닫고 술 하나 드리고 이거 드시고 계세요. 오케이. 나 아저씨랑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저씨 왜 손 흘리고 계세요? 무섭잖아요. 한잔 더 드시려고요. 아저씨 괜찮으시겠어요? 새벽 2시인데?
아, 아저씨 천천히 드세요. 아저씨 마지막 손님이신데. 그 드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좀 챙겨 드릴게요. 주시죠. 아유, 저도 사람인데 화장실은 가야죠. 그래도 금방 왔잖아요. 어, 또 드세요? 야, 아저씨 잘 드시네. 어, 굿! 야, 아저씨 이거 트름 소리 긴 거 보니까 곧 가시겠는데? 아저씨 많이 자셨는데? 아저씨 이거 괜찮을까? 곧 가시겠는데? 아까 그 아저씨처럼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 깜짝이야. 아유, 가셨네.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봐요. 아저씨! 집에 와 주무세요! 에이. 어, 돈은 주고 가셨어. 착한 아저씨야. 아, 물 다 썼다. 오? 업글이 250원이었나? 아, 자고 일어나야겠네, 이거. 굿모닝! 어머, 아저씨! 집에 안 가세요? 저기, 경비원분들! 아저씨가 안 일어나요! 그 앞에 놔드리면 되겠지? 잘 부탁드려요! 어우, 너무 많이 드셨네.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우선은 맥주부터 따르고. 어, 너무 많이 드셨어. 술은 감당 가능한 때까지만 자신의 주량은 알아놓는 걸로. 건강이 해롭답니다. 자, 문을 열었던가요? 근데 이런 데서 일하려면 진짜 근육 빵빵해야 될 것 같긴 함. 야, 진짜 엄청 바쁘다. 일단 칼로리는 신경 안 쓰고 밥 먹어도 될 듯. 응? 왜? 간판?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누가 자꾸 낙서하고 가? 뭔 놈이야? 아우, 모닝 브런치 하러 오셨구나? 아우, 브런치 좋죠. 맛있게 주세요. 어우, 야, 소시지를 먹는데 트름을 향해. 공기청정기 좀 설치해야겠다. 그니까 일어나자마자 소시지 이거 괜찮나? 브런치 메이크. 어서오세요. 뭐 드시나요? 어우, 맥주 좋죠. 이러면 레벨업 가능. 짜잔. 오, 이제 유리하나 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도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 도우미. 가게에 귀여운 시설이 야생 요정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법나무가 가게의 부엌에 설거지해준다. 잠깐만, 요정 도우미 200원? 좋아. 빨리 돈 벌어서 도우미 데리고 오자. 그리고 재료랑 물도 있어야 되네요. 물 미리 넣어놓고. 물을 나중에 넣는 건가? 여기다. 어서오세요! 맥주 세 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소시지 5개, 맥주 5잔. 일단은 소시지랑 맥주부터 사야겠는데요? 맥주 한 잔이요. 오케이. 아씨, 200 언제 모으지? 이거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맥주 두 잔이요. 잠시만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아저씨 괜찮나? 화장실 가는 건가? 아니 근데 나 게임하면서도 저 사람들 술 많이 먹는 거 보면 괜찮나 싶은데 이거 실제는 더 그러겠죠?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소시지 2개 됐습니다. 안 돼, 요정아. 빨리 와줘. 빨리 와서 설거지 해줘. 아, 나 대학교 때 친구가 그랬는데. 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미친 듯이 먹긴 했어요. 걔는 취하지도 않았음. 감사합니다. 120원. 저 맥주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맥주 하나, 소시지 하나요. 이거 3인 테이블인데? 소시지
하나씩 두 개요. 배달도 왔어. 좋아, 공식 누이의 섭외까지 120원 넘었다. 부려먹어 주겠어. 와서 빨리 설거지 해줘. 소시지 한 개, 맥주 한 개. 좋습니다. 오, 75원 넘었다. 맥주요. 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분! 두 분인 거 보니, 세 분이다! 헉! 제발, 제발 맥주 먹어라. 제발, 맥주 먹으면 45원. 여기요! 조심히 가세요. 6,000단 더 드시네? 됐습니다. 소시지 두 개. 냥냥냥. 또 드시나? 소시지 두 개 맥주. 아, 근데 이거 소시지랑 맥주 더 시켜야겠다. 돈이 계속 다른 데로 새버리는데요? 맥주 한 잔 더요? 이 아저씨 가겠네. 아이고. 네, 맥주 한 잔이요. 저 5원 손해봤다. 맞아, 아까 특이한 손이 있다고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셨네? 어머, 너 술 셋인데? 맥주 두 잔이요. 알겠습니다. 190원. 긴급주문 55초. 소시지 3개. 됐습니다. 이러면은 저희 그거 될 듯? 그 뭐야, 맥주 두 잔. 여기요.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씻어드려? 저기 좀 지저분한 손님들이 저런 표시인가봐. 저 내가 어떻게 닦아드릴 수가 있나? 나가라고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와, 다시 오지 마세요.
뭐가 어디가 더러운데? 어, 여기. 자, 맥주 한 개, 소시지 한 개, 맥주 두 개. 잠시만요. 오, 천둥 친다. 됐습니다. 오, 무서워, 씨. 오. 어, 저희 돈 됐어요. 요정의 새로운 직업, 식기세척기. 어. 요정 취급이 이상한데요? 요정아! 장작이 필요해요. 와, 장작도 패워야 돼? 요정아! 뭐해, 설거지! 밥을 먹이자. 자, 설거지 빨리빨리 해줘. 자, 맥주 두 잔이랑 소시지 한 개. 어, 근데 요정이 내가 하는 그런 느낌이 요정이 아니라서 좀 약간 일 시키기 미안한데, 갑자기. 어, 요정아 화이팅! 장작 좀 배울게요. 불을 피워라. 어, 일단은 장사를 접어. 잠시만요. 여기 집 뭐가 더러운데? 아, 화장실. 으아! 주문하다 맥주 두 잔. 아, 어떻게 날아가 버렸네, 잘못 눌러가지고. 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쓰는 야채를 구입합니다. 10개를 사야 한대요. 마법의 가루도 일단은 2개 정도 사놓고, 고추도 사. 엄청 많이 샀다. 들어가세요. 오고 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제 야채가 생겼어요. 국! 이제 수프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수프를 요리하려면 물, 장작, 야채가 필요합니다.
상점에서 야채를 찾을 수 있고 물, 우물에 물 있고 장작을 다져야 합니다. 윙클릭을 하는 동안 나무를 어쩌고 뭐 합니다. 야채를 드래그하세요. 구글해서 맞춰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든. 제가 또 요런 클릭 잘하거든요? 아, 이거 그거 시기네. 킹마마 시기네. 그렇지. 오! 10개. 됐나? 근데 일단 밤이니까 자고 일어나서 마저 팔죠. 저 보니까 안 사라질 거거든요. 굿모닝! 어, 수프 있죠? 영원 수프. 아니, 시육수 내는 거죠. 이제, 저기다 이제 물 계속 추가하면서, 원래 중세는 그렇게 팔았다고들 하잖아요? 밥 먹여. 어서오세요. 안성해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좀 음식 같은 거 미리 해놨어서 상했으면 좀 타격이 컸을 텐데. 오, 맞아, 맞아. 그렇다더라고? 오, 문 열었는데? 손님이 그냥 아직 안 오신 건가? 소시지 5개, 수프 5개, 에일 10개. 좋아요. 오전 7시라서 안 오는 거지. 좀 기다리면 많이 올 듯? 너 어제부터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 오늘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진짜 태풍 올려나? 다음 레벨? 다음 레벨! 솥! 더 많은 요리. 직장 개선. 직장 개선 이거 선술집 레벨 올리는 건가 봐요. 온다. 고객님들, 어서오세요. 관상을 보아하니 소시지 두 개 술 하나다. 어서 오이소. 그렇지. 오, 수프네? 잠깐만. 첫 수프잖아? 완두콩 당근 수프였어. 맛있게 드세요! 오. 일단 올리고요. 어이구, 세상에.
테이블을 하나 더 사야 되나? 사람들 막 엄청 기다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뭐 시킬지 봅시다. 수프 두 개. 소시지 한 개. 맥주 두 개.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프 한 개. 아, 수프는 빨리 나가는 거 좀 두려운데 이거 장작해야 돼가지고. 지금 가서 미리 패놓을까? 테이블 청소. 근데 설거지 해주는 애가 생기니까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만 대신해줘도 확실히 부담이 덜해. 물은 좀 떠와야 될 듯? 뭐 드시나요? 두 개, 소시지 한 개. 됐습니다. 그러면 꺼근. 머리카락이요? 무슨 색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신 그 맛있는 맥주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짜잔. 어, 이소님이었나? A7개만 서빙하면 되겠다. 소시지 한 개랑. 장작 하나 더 넣어놔야겠는데요? 아, 그거 너무 많이 드셔서 오신 거잖아요! 공짜요! 한 잔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두 잔은 좀 곤란해요. 오신다. 장작 다 떨어졌다. 요리를 미리 해놔야겠어. 아유, 그럼요, 그럼요! 소시지 하나 챙겨드리고. 그 요리를 미리 해놓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야채는 어딨어? 우리 야채 아까 다섯 개 주문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전 새로 사야 되나 본데요? 가게 닫아봐. 아니, 지성분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진짜 안 돼요! 저희 뭐 먹고 삽니까, 사장님! 저희 사정도 봐주십시오!
저기서 정말 남는 장사 하는 거 아닙니다. 어우, 요정 일 잘하는데요? 아이고, 야채를 설마 다섯 개가. 한 번에 할 때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건가? 아, 열 개가 들어가네요. 야채가. 어, 좀 빡센데? 10개. 수프가 얼마나 팔리나? 얼마에 팔리나? 내가 확인을 못했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라보봄바밤. 아이, 고맙습니다. 지금 야채가 얼마지? 이렇게 채웠다. 퍼펙트. 에일을 다섯 개 서빙해주세요. 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 방 두 번째 불타는 치즈세요. 감사합니다. 맥주 다섯 개, 소시지 다섯 개. 에일 좀 시켜야겠는데? 밖에 천둥 또 온다. 어, 날씨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겠는데요? 어, 이 아저씨 성격 급하신 아저씨다. 바로 드릴 준비해야 돼. 수프. 됐습니다. 부어라! 맞아라! 호잇. 어, 근데 아저씨가 발자국 남기고 왔어. 안 됩니다! 진짜. 말 더듬는 거 봐. 뭐, 골고루. 한 개? 한 개?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위험한 말씀을. 오신다. 아, 맞다. 테이블 놔야 되는데? 아닙니다. 맥주 하나, 소시지 두 개. 근데 저희 집 술집인데 왜 저쪽 술이 안 나가고 밥이 나가죠? 뭔가 점점 이상한데요? 아니, 왜 슬슬. 아이고, 손님. 근데 뭐, 밖에 비 오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술 하나에 소시지 두 개요.
다 먹었다. 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단일 메뉴여가지고 그렇게 뭐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아, 테이블. 음식을 다시 퍼먹는다. 오, 진짜 그런 건가? 그럼 좀 곤란한데.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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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갑니다. 아니, 맥주 좀 드세요. 아니, 왜 맥주를 안 먹고 다 이상한 것만 먹어. 아니, 맥주 드세요. 맥주. 맥주. 그래. 어, 정말? 아니에요. 점점 죄질이 안 좋아지는데요, 저?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정성으로 만든 요리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에요. 보라색 가루예요. 오셨다. 맥주 하나, 스프 두 개. 스프도 네 개 남았네. 이러면 서빙 끝났다. 문 닫어. 간판을 닫으세요. 새로운 손술집 레벨 구매. 살펴가세요. 아닐걸요? 다음 레벨 좀 비싸지 않나? 450원. 우리 아까 트레일러 PV에서 봤던 거 나온다. 고기 썰어가지고 굽는 거. 벌레요? 어, 저희는 근데 다른 저희 손님들 위생 보면 저희 가게에서 벌레 나온다고 뭐라 못하실 텐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불을 피워라. 고기를 구워라.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이어갖고 해보도록 합시다.